그럼 지금부터 교육발전 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에 따른 업무 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북교육청은 19일 청송군에 위치한 소노벨 청송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업무 담당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을 위한 업무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그 노력 결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리 교육발전특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그 보이지 않는 지역에 대한 애정,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정책 혁신과가 우리 도교육청이 했던 정책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2022년도에 경북의 신입생이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 경북에서 태어난 학생이 1만 1천 명이 안 됩니다. 작년에 경북이 1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교육발전특구라는 걸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담긴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제 첫 시작이다 보니까 지난주 제가 교육부 과장회의에 갔을 때도 우리 지자체 과장님들이 우리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앞으로 교육부가 그거는 정부하고 대정부에서 해결해 줘야 될 거고. 하여튼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시군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 우리 지역을 생각해서 정말로 좀 힘은 들지만 또 우리 도교육청과 또 열심히 저희들도 지원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야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경북의 미래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경북의 아이들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교육부를 할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또 나서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서로 협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닌 건 이게 아니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되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경북 그 교육발전특구가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 경북과 경북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사업 목적과 추진 방향에 대한 공유를 통해 업무 관계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입니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지난달 28일에 경북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포항시, 안동시, 구미시, 상주시,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등 8개 지역이 이에 포함됩니다. 선정된 시범지역은 3년간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지역 맞춤형 특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서로 자신들의 사업 목표와 방향을 공유했으며 각 지역별로 과제를 명확히 하고 업무 분담을 조율하는 등의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